황 1kg을 이산화황으로 완전 연소할 경우에 이온 산소량과 이온 공기량은 얼마나 되겠는가? 이온 공기량은 얼마가 되겠는가? 아, 여기에 1이라고 하는 말이 있고, 그죠? 요거는 이온 산소량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고, 이온 공기량은 뒤에 나와 4.31, 8.62, 그도 4.31, 8.62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황을 한번 태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C 플러스 O2는 C 플러스 O2는 뭐가 됩니까? SO2가 되겠다. 그렇죠? SO2가 되겠다. 황 1kg. 자, 1kg을 태웠을 때, 자, 처음에 이온 산소량은 이것을 우리가 X다. 맞죠? X다. 그러면 X kg, 이온 산소 kg이 되는가? 그죠? kg이 되는가? 이 말입니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kg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kg으로 표기합니다. S는 32g, 그죠? kg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부호를 kg이라고 붙이면 되겠죠. 그러면 산소는 얼마가 됩니까? 산소 O가 한 개가 16g짜리이기 때문에 두 개니까 32kg 이렇게 붙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면 X 이꼴은 1이 됩니다. 맞죠? X 이꼴은 1.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1이 됩니다. 자, 여기에서 이온 산소량은 1이다라고 kg per kg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있죠? 그죠? 자, 여기에서 1kg per kg 이 말인데, 자, 여기에서 분모에 나와 있는 것은, 이것은 kg은 연료, 황 1kg이다 이 말입니다. 요거 연료의 질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분자에 나와 있는 이 kg이라고 하면 산소의 질량, 그렇죠? 태웠을 때 연료 1kg을 태웠을 때 연료 1kg을 태웠을 때 필요로 하는 산소의 질량, 그죠? 필요로 하는 산소의 질량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필요로 하는 산소의 질량이고, 이거는 연료의 질량이니까 엄격하게 이야기했을 때는 서로 다른 값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문제상에서 kg per kg으로 이렇게 표기를 해 놓은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론 이온 공기량, 자, 이온 공기량도 여기에서는 kg per kg으로 계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을 알기 전에 공기 속에, 그렇죠? 공기 속에 산소를 우리가 분석을 할 때, 그죠? 부피 비율로 분석을 하게 되면 이것은 우리가 21% 존재하고 있다. 그다음에 무게 비로서 우리가 분석을 하게 되면, 그죠? 이것은 우리가 23.2%가 됩니다. 23.2%.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죠? 공기 속에 질소하고 산소로 이루어져 있는데, 부피 퍼센트로 보면은 21%, 무게 퍼센트로 보면 23.2%가 포함이 되어 있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 황 1kg 이렇게 적습니다. 황 1kg을 적었을 때, 요거는 이온 공기량은 얼마가 되겠는가? 그죠? 이온 공기량은 얼마가 되겠는가? 자, 이것을 우리가 X라고 표시하시면 되겠습니까? X kg이다 이렇게 표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이온 공기량으로 바꿔주어야 되겠다. 공기량, 이온 공기량으로 바꿔주어야 되겠다. 자, 이것은 아까 얼마라고 했습니까? 32kg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면 이온 공기량은 공기 중에 존재하고 있는 산소의 무게 퍼센트 0.232분의 이온 산소량이 되겠습니까? 32kg 이렇게 됩니다. 자, 요렇게 곱하고 요렇게 곱하면, 그죠? 32, 32 이렇게 약분돼서 떨어져 나갔죠. 결국 여기에서 요것을 x 다시라고 할까요? 그죠? x 다시 이꼴은 어떻게 됩니까? 자, 요렇게 곱하고 약분되고 요렇게 곱하니까, 자, 요 값이 0.232분의 1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0.232분의 1.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0.232분의 1 이렇게 하게 되면, 0.232분의 1 이렇게 하게 되면, 여러분께서 답이 어느 정도 나오는가? 그죠? 4.31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해답이 되는 것은 1번이 해답이 된다. 1번이 해답이 된다. 자, 그 다음 4번 문제를 여러분들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탄이 60%, 에탄이 20%, 프로판이 15%, 부탄이 5%, 혼합가스의 공기 중 폭발 하한값은 얼마가 되겠는가? 자, 여러분들 혼합가스 폭발 범위를 구하는 식이 있습니다. 혼합가스 중에서 폭발 범위를 구하는 식,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단일 가스인 경우에 폭발 범위를 구하는 식은 존슨식을 사용합니다. 존슨식. 그렇죠? 존슨식을 사용을 하고, 혼합가스, 두 종류 이상의 가스가 서로 혼합이 되어 있을 때는 우리가 러샤틀리에의 법칙을 이용합니다. 러샤틀리에의 법칙. 러샤틀리에의 공식을 이용을 한다 이 말입니다. 러샤틀리에의 공식은 L분의 뭡니까? 100 이꼴은 L1분의 V1 더하기 L2분의 V2, 그죠? 더하기 등등등등 더하기 LN분의 VN, LN분의 VN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L은 혼합가스의 폭발 한계치, L1, L2, LN이라고 하면 각 성분 기체의 폭발 한계치, V1, V2, VN이라고 하면 각 성분 기체의 폭발, 각 성분 기체의 부피,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여기에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L분의 100이라고 할 때, 그죠? 이꼴은 처음에 나와 있는 것이 메탄이 나와 있습니다. 메탄은 폭발 하한값이 5, 폭발 하한값이 5%, 메탄의 부피가 60% 더하기 두 번째로 에탄이 나옵니다. 에탄은 3분의 20 이렇게 되겠죠. 더하기 프로판은 2.1분의 그죠? 2.1분의 15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더하기 부탄 1.8분의 부피가 5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들께서 이걸 보셔야 됩니다. 60하고 20을 더하니까 80, 그 다음에 이렇게 더하니까 100 나오죠. 예, 요 숫자하고 요게 100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맞죠? 만약에 여기에 요 분자에 나와 있는 분모분의 분자할 때 분자에 나와 있는 이 값을 전부 더했을 때 50이 나오면 여기다가 L분의 50 이렇게 대입을 시켜야 됩니다. 요게 폭발 하한값이기 하한값이죠. 이게 그죠? 폭발 하한값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L은 폭발 하한값이 나오겠죠. 혼합가스의 폭발 하한값. 그러면 상한값을 각각 대입을 시키게 되면 요 L이라고 하는 것은 폭발 상한값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